안녕하세요. 인사인천 ECN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아나운서 유가은입니다. 인천시에서는 가족, 연인과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5월 축제들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인천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 인천시의 이모저모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7일 인천시는 인천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등 9개 금융기관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이날 협약식에서는 인천시민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각 협약기관 간에 교육자원 공유 및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지난 7일 연수구 노인복지관에서 IoT 안심폰 개통식을 개최했습니다. IoT 안심폰은 어르신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119 통화 연결 등 스마트한 어르신 돌봄 서비스인데요.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어르신께 IoT 안심폰을 고급하고 서비스 대상자를 3,400명에서 2020년까지 8,6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독거 노인들께서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는 119 상황이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즉각 돌봐드릴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르신께 생활관리사와 영상통화하는 방법, 119 긴급 호출 등의 시연을 하고 IoT 안심폰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아파가지고 둥그런 게 여기서 말하는데 다 보이다가 그냥 재미있어.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살렸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넘어가 안 사지. 인천시는 앞으로도 행복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노인 정책을 추진해 고령 친화 도시 인천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8일 인천시는 인천 노인 종합 문화회관에서 제47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어버이 사랑을 기리고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됐는데요. 올해는 인천시 각 지역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채로운 효행 장려 문화 행사를 열어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세대 공감 문화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버이날 기념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인천시 유관 기관들이 참여하여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버스킹 공연, 건강검진 등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가 진행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효행 문화가 확산되고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인천시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지난 8일 인천시는 승기천 상류에서 제8기 하천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제8기 하천 네트워크는 지난 3월 하천 살리기 추진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된 시민, 전문가 등 총 34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앞으로 한강하구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성하며 하천의 복원 방향, 수질 개선 등을 위한 토론이나 협의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민과 관이 협치를 통해서 반드시 살려내야 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인 하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풍물패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하천 네트워크 구성 경과 보고, 인천 하천 살리기를 위한 인간 띄기 퍼포먼스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하천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장소죠. 한 달 넘게 걷게 되는 이 긴 장정에 오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카페가 인천에 있다는데요. 이 특별한 카페에서는 산티아고 순례길 완주 꿀팁과 노하우를 소개해준다고 합니다. 어떤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루하고 따분하기만 한 일상. 뭐 재밌는 일 없을까? 아니 저것은? 다은이 눈을 번쩍 뜨게 한 저곳은 바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이제 인천 순례길 최고 전문가에게 검사받으러 가볼까나. 사장님, 저 산티아고 준비가 어땠어요? 올라. 준비 잘 되어가요? 고데기 이것도 꼭 필요하고. 저 짐 잘 싼 거 맞죠? 아, 이렇게 짐 싸면 안 돼요.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위한 배낭 싸는 방법과 거기서 지켜야 될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인천 신포 국제시장에 위치한 카페. 이곳은 인천 유일의 산티아고 순례길 테마 카페로서 순례길 전문가인 사장님이 순례길에 도전하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순례길 도전자들에게 각종 정보와 조언을 아낌없이 전해주며 재능 기부를 하고 계시답니다. 사장님, 제가 카페를 쭉 둘러보니까요. 순례길 고수라는 느낌이 막 풍겨지거든요. 고수 정도는 아니고요. 산티아고는 언제 다녀오신 거예요? 두 번, 같은 길을 두 번은 갔다 왔어요. 처음에 갔다 온 게 2016년도고 그리고 작년에 한 번 더 갔다 왔어요. 같은 길을 두 번 갔다 왔죠. 사실 사장님처럼 요즘 산티아고 순례길을 도전이나 목표로 삼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렇죠. 요즘 TV 예능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이기도 한데 제가 짐 싼 거 보고 아까 극구 만류를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문제가 많았던 모양이죠. 사실 거기 가서는 한 번도 안 써야 되는 물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생필품이라고 챙겼는데요? 그렇죠. 여기선 다 필요하겠지만 거기서는 오히려 짐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네. 배낭 무게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 이유는 네. 배낭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내가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버거워져요. 맞아요. 개인마다 필요한 물품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아, 네. 이것만큼은 꼭 챙겨야 한다 이런 거 있을까요?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네. 뭐라고 부르죠? 정열의 태양의 나라. 그렇죠. 정열의 나라. 네. 맞아요. 그만큼 스페인은 더운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기온이 많이 높아요. 대신 습도가 적어요. 그래서 낮 기온이 많게는 38도, 40도를 넘을 때도 있고 그만큼 뜨거워요. 그래서 여기서 준비해야 될 것이 선크림. 네. 그다음에 모자. 또 한 가지. 뭐요? 선글라스. 선글라스요? 그렇죠. 하루 종일 햇빛을 바라다 보면 네. 눈의 피로도가 상당히 빨리 와요. 아. 그러면 눈도 보호를 해줘야죠. 다른 건 다 없어도 하루 종일 걸을 때 네. 그것만큼은 필요한 거예요. 산티아고 순례길에서는 네. 나 혼자 가지만 그 안에서는 전 세계에서 그 길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어디를 가든 인사를 잘해서 나쁠 건 없어요. 그러면 사장님 한번 예를 주세요. 어떤 인사를 하면 먹힌다. 순례지도들 사이에서는 부엔 까미노. 순례길에서 사고 위험이나 조심해야 할 거 막 이런 거 있을까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제일 걱정하는 게 배드버그라는 진드기예요. 아, 야생 진드기요? 네. 그거는 네, 한번 물리면 네. 많이 가렵고 네. 심하게는 진짜 그것 때문에 순례길을 포기하고 귀국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끝으로 순례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이 길이 네. 30일 넘게 걷는 길이잖아요. 매일같이. 그렇죠. 굉장히 힘도 들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누구든지 다 걸을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 그 길을 걷다 보면 희망과 용기가 보일 수도 있고, 여기서 준비하다 보면 내가 좌절했던 게 용기가 어느 순간 생겨서 그걸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 제가 오늘 사장님하고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막 빨리 가고 싶고 자신감도 막 붙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는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 즐거운 순례길 여행 되실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인천 시민 여러분, 부엔카미노.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스페인까지 가기 힘든 분들이 있다면 가까운 인천에 있는 둘레길, 총 14코스로 된 인천 둘레길도 추천합니다. 평균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만 같은데요. 알록달록 예쁜 거리의 풍경, 따뜻한 바람, 또 포근한 햇살까지 어딘가로 떠나기에 딱 좋은 요즘, 연인, 가족과 다녀오기 좋은 인천의 봄나들이 장소를 소개합니다. 운전대공원에 왜 온 거야? 오늘 같은 날씨엔 여기 좀 와줘야지, 그지? 미세먼지도 느껴지지 않는 기분 좋은 날씨. 아,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아. 사람들 진짜 많다. 진짜 딱 지금 놀러 오기 좋은 날씨여가지고 그치. 이럴 때 인천대공원 오면 되지. 꽃이 진짜 특이하게 많은 거. 꽃이 보통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여러 종류가 많은 거 같아. 종류별로 꽃이 있고 다 이렇게 흙발이 세워져 있으니까. 서울에 여의도 같은 데 가잖아.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렇게 인천대공원 오면 사람도 없고 깜짝하고 인천으로 오세요. 사진 남겨줘? 어. 진짜? 하나, 둘, 셋. 발주로 가는 거. 이번에 세워. 진짜? 우와, 진짜. 다 되게 신나 보이지? 사람들 진짜 많아. 그치, 그럼 좀. 되게 핫플레이 있어. 그치? 조교계 건강에 진짜 좋잖아. 우와. 나가기 하시면 또 어떡하지? 응. 아, 진짜 좋은데? 봄나들이는 인천으로!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이 39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독재정권에 맞선 정의로운 시민운동으로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숭고한 뜻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깊이 되새겨야겠습니다. 인사인천 이슈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